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의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설날 연휴인 만큼 초특가 차량 다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효자카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문의를 주시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 가성비 끝판왕 차량입니다. 바로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릴 할 건데요. 제가 K9 차량 정말 많이 판매해봤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정말 깜짝 놀라실 만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대형 차량과 잘 어울리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실내 컨디션과 외관 컨디션도 준수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금액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K9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출시 등록일 2014년 2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유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차량과 잘 어울리면서도 웅장함까지 달리고 있는 검은 색상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의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미 등 LED 비상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우측에는 전방 감지 센서,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종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앞핸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종말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 옵션 좋은 만큼 LED 면발광 리어램프와 LED 비상등,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대형 세단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정말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아사의 K9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정말 너무나 가성비 넘치는 차량인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940만 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한 만큼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 상태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와 조수석 시트도 2단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실내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대시보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144,75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우드 핸들과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활감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아래쪽에는 블루투스 버튼과 핸들 열선,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럭셔리한 아날로그 시계와 양옆으로는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아래쪽에는 CD 플레이 옵션과 매뉴얼 버튼들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전자식 기어봉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아래쪽에는 디아이스 컨트롤러 옵션과 전동 리어 커튼, 스노우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와 추가 옵션으로는 원격 신행 가능한 유보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에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플래그십된 차량인 만큼 정말 뒷좌석 공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는데요. 뒷좌석에도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도와드리면 제 왼쪽에 뒷좌석 수동 뒷커튼 옵션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콘솔 박스에는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 박스 보시게 되면 뒷좌석 프로토 공조기,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 전동 리어 커튼 버튼, 조수석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워크인 시트 버튼과 아래쪽에는 뒷좌석 매뉴얼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급 차량인 만큼 천장 화장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역시나 휘발유 차량인 만큼 차량 엔진 소음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K9 차량 최신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기아사의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2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44,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설 연휴 명절인 만큼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초특가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고 가성비 끝판왕인 K9 차량을 1,000만 원도 안 되는 전국 최저가금에 94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K9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